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파워, 영적 세계에서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그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그 악한 영들, 사탄들에 제가 힘도 못 쓰고 있었어요. 되게 무서웠었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 정말 사탄의 가장 리더 중에 리더인 사람을 정말 거기서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 눈앞에서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한 번 아니었고 한 세 번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맞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가고 나면 그렇게 그냥 정말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 어떻게 하면 난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천사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 왕이 계수할 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것으로 주시는 상급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뭔가 다스리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엔 소수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오래 지속하지를 못해요. 몇 년? 좀 길게 누르면 몇십 년? 그리고 끝나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다스림의 권세와 이 다스림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그 청년들한테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청년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어딥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딥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신입사원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삼성의 대표입니다. 자, 신입사원 여러분들한테 내가 1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1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가서 100명만 전도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1년 뒤에 내가 바로 임원으로 승진시켜 주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신입사원들이 물불을 가리면서 전도할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가 욕해도, 누가 때려도, 누가 멸시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그 1년 죽어라 전도할 거예요. 100명 반드시 채워올 겁니다. 그쵸? 뭐 때문에요? 그 임원이라는 자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임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임원의 자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다스림의 자리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요,
제가 아까 삼성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죠. 여러분,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90년이라는 시간은요, 이 복음 전하는 데만, 이 상급을 위해서만 살아도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이 상급에 욕심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상급에 정말 목숨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상급을 받다라고 생각해요. 이 상급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40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대요. 퇴장을 3번을 맞았대요. 돌에 맞고 배가 난파되고 배고프고 춥고, 예수 전한 사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마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할 것 같은 이 상황, 이거 견디면서 왜 예수를 그렇게 전했을까요?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더라도 그 받을 상급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곧 경험하게 되실 일들이고 곧 현실이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 상급을 위해서, 이 영원한 그 다스림의 자리를 위해서 어쩌면은 기회로 주어진 것일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얻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저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면 저를 우편에, 저를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자리가 누가 예비가 되었든 누군가 차지하긴 할 건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너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져야 된다.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낮아져야 합니다. 전도하시려면요, 섬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 줄 수가 있죠. 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힘든 사람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뭐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많은 것들 줄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의 세계관에, 저의 인생관에 큰 변화가 왔어요. 이제 깨어났죠? 깨어나서 이제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전에는 이런 제가 관점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성공했네. 야, 저 사람 영향력이 대단한데. 야, 저 사람 부러운데. 저 사람은 좀 안 됐다. 저 사람은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저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안타깝네. 그 이후에는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이든,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든, 저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든,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족 건드리면 화나시죠? 엄청 화나시죠? 나는 욕해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면 가만 안 놔둬. 나는 괴롭혀도 우리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그러지 않아요? 그것마저 감당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지 않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한테 시키시면서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견디어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후로 저의 삶은 제가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전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대 오늘이, 장담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이 만남이요,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간에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곧 직면할 것입니다.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이 현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것 우리가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